야라고 하면 안 되는데 네. 왜 이렇게 네 밥은 장난을 하고 싶지? 응? 되게 장난을 하고 싶어. 근데 장난은 치고 싶은데 이 겉으로는 내가 되게 장난을 치고 싶어 지금. 근데 속에는 안 치고 싶어. 겉으로는 치고 싶은데 속에는 안 치고 싶어. 왜냐면 겉은 웃어도 속이 짜증이 이빨이 나 있거든. 그리고 짜증 플러스 뭐가 하기 싫대. 뭐가 하기 싫대. 일하기 싫대 네가. 아. 긴 것만 대답해. 좀 게으른 게을러? 예, 게으른 좀 약간 있죠. 예. 많이 있어. 조금 그 뻥이고 많이 있어. 근데 이제 야, 근데 이따가 미안했다. 이따 말해줄게. 왜 그러냐면 재밌는 게 왜 없냐면 내가 서른둘이 나왔어. 32살 때는 내가 팔팔했대. 본인이 팔팔했고 재밌었대 일하는 게. 김건마 거기 까딱까딱하면 죽는다. 32살 때는 네. 내가 무슨 뭐 예를 들어서 내 머리로 내 아이디어로 네. 그때는 내가 한참 잘 나갔을 때래. 네, 네. 내가 뭘 개발해서 만들었고 네. 뭐 네. 내가 손에 재주를 있어라. 네. 머리에 기술 끝에 재주 머리에 재주가 있어라. 아니, 머리에 뭐라 그러지 머리에 똑똑해라. 네. 손은 손으로 기술 끝이 있어라. 네. 그리고 나 혼자만의 그 노하우의 프로그램이라 그래야 되지. 네. 프로그램이 있어라. 네. 내 32살 때는 내가 활기 왕상할 때였대. 네. 그때는 내가 겨울로도 재밌었대. 아... 뭐 아야? 기모 기구 아니면 아니지. 네, 뭐 다방면에 뭐 그냥 네, 재미있었던 거 있었죠. 어. 예. 그리고 내 일에 그때는 자부심이 되게 컸대. 아, 예. 그렇습니다. 응? 그때는 예. 자부심도 되게 컸고 예. 그때는 참 웃음이라는 단어가 예. 나한테 참 많이 와닿대. 예. 그치? 그리고 한번 물어봐. 이 뽀봉으로 뭘 판매하는 거야? 뭐 나가면 네. 이 뽀봉으로 뭘 판매하냐고. 뽀봉이 뭐예요? 차! 차는 저 관련 없는데요? 차와 관련이 없는 게 아니라 뭐든지 뽀봉으로 가는데 이 차 뽀봉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쳐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하냐고. 아니요. 에이띠발. 차에 관련돼서 뭘 하는 그게 하느냐 아니다. 네. 이 뽑은 갖고 내가 열심히 뭐를 만들어 놓으면 예. 이렇게 네모난 거 뭐를 만들어 내가 예. 열심히 만들면 예. 그때는 내가 32살 31살 때 예. 그때는 그게 많이 나갔냐고. 아 많이 나갔냐고요? 그래. 그냥 조금씩 나갔죠. 그때는 그래도 많이 나갔다고. 예. 근데 지금은 예. 내가 많이 파다 봤다 한 달에 하나 두 개 세 개밖에 안 돼. 예. 세 개도 안 될까 말까 해. 예. 어? 맞습니다. 지금 그 말 하는 거 있다고. 아, 예. 나 가버린다. 어? 안 되죠. 자꾸 머리 아프고 그래 지금은. 아, 그리고 예. 지금 만들기도 싫어. 내가 한대 만들려고 내가 이러고 있나 해서 재미가 없어가지고 아까 그 말이 그 말이다. 네, 내가 재미가 없는데 일하고도 싫어 지금은. 네. 왜 그러냐면 뭐를 많이 해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는데 네. 돈 버는 맛도 없고 네. 돈 버는 뭐하나? 가서 뽀봉으로 열심히 날렸단 말이지. 네. 열심히 날리면 돈이 들어야 되는데 돈이 안 들어오고 있어. 네, 탐투가. 네. 그래서 짜증나고 신이 나. 네. 그래가지고 저걸 내가 죽이자니. 내 거를 안 팔아줄까봐 죽이지도 못하고 네. 어? 지금 삼촌아가 그러고 있어. 눈치만 보고 있다고. 네. 그래서 대들지도 못하고 있다고. 네. 저걸 갖다가 아, 나 씨발 저하고 안 친해. 저하고 안 친하고 그냥 나 혼자 멋대로 그냥 할 거야 이러고 싶다가도 삼촌아가 닦고 그게 신경이 쓰게 되는 거야. 네. 내 거 안 써주면 어떡하지? 그나마 내가 몇 개 뚫었는데 내가 여기 밖에 이렇게밖에 안 돼. 많지도 않아. 네. 큰 데서 다 가져가고 삼촌은 이런 큰 뽀복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뽀복으로 삼촌 차로 그냥 갔다가 날리는 거야. 네. 그렇지? 네. 그런데 그게 지금 안 돼. 네. 응? 그러니까 텅길라. 네. 그치? 내가 더 기술은 더 좋은데. 내가 개발도 더 잘하는데. 네. 내 거 더 빠르는데. 네. 시속 말하면 시속? 내꺼 이게 차를 뽑아해서 달리기 시작하면 내가 더 먼저 더 빨리 달리는데. 네. 근데 누구 말대로 진짜 못하는 데는 빨리 달리고 있고 네. 진짜 나는 잘하는데 못 달리고 있다. 네. 근데 왜 그런다나? 아까 우리한테 말은 잘하고 있잖아. 탐자가 말은 잘하는데 탐자가 사람들 있잖아. 가서 뚫을 생각은 않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해볼래? 그러면 알았어요. 그 말밖에 안 하거든. 긴급만 네. 대답해. 네 맞습니다. 그치? 네. 그래 놓고 안 된다고 전부로 뭐 어떻게 하냐? 안 그냐? 네가 가서 맹한 딱 내밀고 나 김상철이 것 좀 팔아주세요. 네. 그래야 되는데 그 말 못 하잖아.
김성철이 것 좀 받아들고 가서 큰 데 가도 좀 비밀투도 좀 알아야 되고 아부 떨지도 알아야 되고 어 그래야 되는데 삼촌 그거 못 하잖아. 삼촌 그냥 조그마한 어 조그마한 데서 혼자 그 연구에서 혼자 어 해가지고 누가 하나 갖다 줘 그러면 그거 갖다 주고만 있잖아. 안 그래? 무조건 내내 하지 말고 재미없다. 맞습니다. 그치? 그전 그저놓고 누구 탓하고 있어. 응? 삼촌아가 큰 데에서 만약에 오라고도 큰 데에서 너 이렇게 해. 그러면 삼촌아가 큰 데 너 들어와서 해. 그러면 삼촌아 들어와서 가서 살 자신 없잖아. 응? 삼촌은 혼자 하는 걸 좋아하지. 누구 밑에서 뭐 하라고 할 자신 없잖아. 뭔 말인지 몰라? 뭐 하자고 하면 하죠. 그 뜻이 아니다. 네가 우리 직원으로 들어와도 이거 해. 그러면 그거 하기 싫잖아. 그건 아닌데. 할 수 있다? 예, 모든 일은 저가 뭐 그 생기거나 맡은 일은 해요. 그 뜻이 아니고 탐터가 지금 내가 봤을 때는 탐터가 혼자 만들어도 혼자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런 걸 지금까지 해왔잖아. 근데 지금은 너무 나이가 많이 먹었단 말이지. 그래도 나무 지금 밑으로 가가지고 나무가 나 시키는 거 별로 안 좋아한다고. 왜 그러냐면 탐터가 하는 게 탐터가 더 그 사람보다 잘하니까. 그래서 그거 삼촌이가 들어가도 못 견딘단 말을 하는 거야. 아, 알아들었다? 개댓기야. 짜증나게 만들고 있다. 그런데 삼촌이야, 응? 진짜도 어쩔 때는 한번 보자. 아줌마하고 삼촌이야, 아줌마하고 말하기 싫고 짜증날 때 있다? 아줌마요? 어떤 아줌마요? 삼촌이야, 아줌마가 누구 있겠다. 와이프. 대화가 안 되니까 대화하기 싫어. 왜 삼촌은 와이프하고 말 안 하고 짜증내고 있어? 뭐 생각 차이도 많이 틀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문제는 제가 이제 이게 버리를 못 하는데 너무 이게 돈을 너무 쓰려고 하니까 그렇게 안 써도 되는데 쓰려고 하니까 저는 답답하고. 너무 이 세상 흐름을 모르는 거지 지금 시집을. 삼촌아. 그럼 내가 삼촌아 잘 되게 하나 가르쳐 줄까? 옛날엔 삼촌아 잘 나가고 했다고 했잖아. 그러면 귀면 귀고 아니면 아니라고 말을 해. 근데 지금은 진짜 누구 말대로 팍딱 망한 거나 마찬가지야. 그치? 그 답답해. 욕심은 많은 사람인데 욕심대로 흘려가지가 않는다고 했잖아. 그치? 옛날에 갔으면 내게 다른 사람하고 일할 때 내게 더 빨랐다고 이야기를 했잖아. 그치? 내게 빨랐는데 지금 내게 뒤로 자꾸 이렇게 밀려가고 있잖아. 뽀봉이가 지금 이렇게 뒤로 밀려가는 것은 안 좋은 거잖아. 그치? 근데 내년 내후년 그 다음에 탐자가 4년만 있으면은 탐자가 생각하는 게 어떤 있잖아 그 사람이 와가지고 탐자가 만들어놓은 것을 도와줄 일이 있다. 4년 후에요? 지금은 삼촌이 아무리 노력해도 지금 내가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이 말하고 저 사람들이 저 말만 했지 이루어진 건 하나도 없다. 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 도와줄게 해놓고 도와준 사람 막상 하나도 없다고. 그리고 돈만 겁나게 밀려있어. 받아도 탐자가 이렇게 자꾸 뒤도 후진은 안 한다고 그래. 근데 받아야 할 돈도 못 받고 그러니까 삼촌아가 자꾸 뒤도 후진한다고 그래. 그치? 받아야 할 돈만 받아도 내가 더 개발해가지고 내가 더 만들어놓고 싸가지고 만들어놓고 한꺼번에 내가 물건 가져와 그러면 왕창 내보낼 수가 있대. 맞아? 근데 아까 뽀봉이가지고 싣고 간다는데 왜 안 싣고 간다고 지랄이냐고. 아직까지는 제가 지금 그거하고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고 삼촌이 산다고 바보야. 이 바보 새끼야. 아씨발 이놈도 그 무슨 타본다고 기다려야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또 만들어놓고 또 만들어놓고 또 미리 만들어놓고 또 미리 만들어놔가지고 어디에다 무슨 뭐 갖고 와 그러면 빨리빨리 갖다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삼촌이 지금 뭐 하나도 없다고 해놓은 게 없다고. 돈이 없다가도 못하고 있다고 해놓고 삼촌이가 돈을 받아가지고 저장만 시켜놔도 삼촌이가 돌아가는 데는 하자가 없다고. 근데 지금 그렇게 하지를 못한다고. 그냥 꽂은 돈 12군데가 있어. 13군데가 있어. 14군데가 있어. 응? 못 받은 돈. 응? 많이 있대. 응? 한 군데 아니대. 큰 돈도 있고 조그만 돈도 있고 여기저기 수금이라고 해야 되지? 수금을 못 받는 데가 많이 있대. 그것만 받아도 삼촌이가
돌아가는 데는 주차장이 없대. 네. 근데 그걸 못 받으니까 더 힘들고 짜증난대. 네. 그치? 네. 그랬다가, 아까 그랬지? 아줌마는 집에서, 아줌마 어디 갔다? 내가 이야기했잖아? 아줌마는 집에다 삼촌하고 별로 사이가 안 돼가지고 아줌마는 아줌마들 등 돌리고 있고 삼촌은 삼촌들 등 돌리고 있다 이렇게 있다. 네. 그치? 네. 그래서 집에 가면 집에 갈 마음도 솔직히 안 생겨. 네. 그치? 네. 내가 뭐하고 사는지도 모르겠어. 그래서 재미가 없다고 말한 거야. 네네. 틀렸다? 맞아요. 그치? 네. 그러면 한 밤, 두 밤, 세 밤, 네 밤만 타면 괜찮아져.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자면 4년만 있으면 괜찮아진다고. 아, 4년이요? 4년만 있으면 괜찮고, 탐차는 또 누구한테 내 물건을 팔아달라는 소리를, 아쉬운 소리를 못 해. 탐차가. 응? 네. 무조건 내내 하지 마. 내가 가르쳐 주는 거야. 가서 얼굴도 좀 잡고 가서 내가 파는 데 가서 얼굴도 자꾸 비춰주고 그래야 돼. 네. 뭔지 알아? 네. 근데 삼촌은 자기가 잘하는 이 기술 하나만 믿고, 네. 그것만 믿고 아무 말도 안 한단 말을 하는 거지. 예. 내 실력이면 쥐들이 알아서 사가겠지. 예. 지금은 알림 시대고, 나를 알릴 시대고, 내 물건이 아무리 좋아도 처박혀 있는데 어떻게 하더? 네. 안 그래? 네. 그걸 알리라고. 그러면 괜찮대. 예, 예. 응? 알겠습니다. 알겠다? 예. 내 말 틀렸든 맞았든 왜 대답을 안 해? 네, 맞습니다. 예. 응? 삼촌은 가만히 있으면 또, 가만히 있으면 또, 누가 와도, 삼촌하고, 가서 사갖고 가겠지. 그건 웬 말이야. 네, 네. 돌아다니도, 돌아다니도 않잖아. 네, 맞아. 누구 말대로 영업도 안 하잖아. 네. 영업도 안 하면서 안 돼가지고, 그냥 사람들 좀 뭔지 찾아오겠지. 어떻게 찾아와? 네가 여기 있는지도 모르는데? 네, 맞습니다. 안 그래? 예. 그래 놓고, 돈 많아가지고 아줌마가 돈 쓰는 건 괜찮은데, 돈도 없는데 짜증나 죽겠는데, 안 그래도 돈도 못 벌어서 짜증나 죽겠는데 돈 쓰고 다니까 아줌마가 더 꼴보기 싫지. 그리고 아줌마 만나가지고 다른 일이 더 없는 것 같아서 더 꼴보기 싫어. 솔직한 마음이 그래. 네, 맞습니다. 솔직한 마음이 그렇잖아. 네. 내가 저거 만나가지고 내가 인생 꼬여가지고 되는 일이 없는 것 같아. 네, 네, 맞습니다. 그치? 네. 그래서 그 아줌마가 더 미운 거야. 돈 쓰는 게 미운 게 아니라, 밥 먹는 것도 깨끗거리고 밥 먹는 소리도 듣기 싫어. 네. 그치? 근데 그런 거 아니야. 네. 그런 거 아니고, 삼촌 운이 지금, 탐투가 하는 게 지금, 잠지 지금 많이 다른 데로 큰 데로 갔고, 그런 게 대량으로 그렇게 가가지고 삼촌이가 죽은 거지, 그렇게 죽은 건 아니라고 그런다고. 할아버지, 너희가. 네. 그러면 삼촌이 그걸 좀 알리라고 그래. 네. 알려가지고, 그러고 나면, 본인께도 좋대. 네. 은 색깔이 뭐야, 은 색깔? 삼촌 하는 게 은 색깔로 보여. 아, 그래요? 응. 은 색깔은 붉기 뭐가 있지? 삼촌이 뭐 하고 있어? 저요? 응. 일 자체를 컴퓨터 일을 하고 있죠. 그럼 컴퓨터 은 색깔 컴퓨터 없다? 그런 거 안 만들어? 대부분 검은색이 많고요. 응. 은 색깔은 거의 없죠. 그래도 예. 우리가 보면 우리 애기들이 보면은 언덕깔 그거 뭔 말인지 알겠지? 네. 언덕깔 그거 나가게끔 해준대. 네. 삼촌가 좀 답답한 면도 있고 가도 삼촌 가도 삼촌 집은 삼촌이 그거 10년 전, 12년 전, 13년 전에 네. 삼촌 집에야 똥구 담은 거 똥구 담은 묘 네. 만지지 말아야 돼. 묘 만들었다. 묻 만들었다. 네. 가서 그거 가서 묻어봐. 가서 집에 가서 뭐 만진 거 있는 거 그거 가서 잘못했습니다 하고 나면 삼촌이 일을 다시 빛나게 이렇게 가려진 거 도와준대. 그게 어떤 건지 모르겠네. 아, 집에 와서 물어보라고. 누구 어머니한테요? 삼촌은 모른대. 근데 네.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어머니도 모르실 것 같아요. 아니 안 돼. 동그란 거야? 동그란 게 뭐야. 아까 말해줬지다 내가. 미워. 묘. 네. 그거 만진 게 있다고 그 무렵에 네. 거기서 만지지 말아야 될 것을 건드려 놨다고 네. 그러고 나서 삼촌이가 그때부터 조금 기울기 시작했다 그런 거지 네. 그냥 10년 전부터 결혼해서 기울어진 건 아니라고 그래 네. 그 전에부터 기울어졌다 알아들었어 네. 삼촌이가 지금까지 하면서 그렇게 돈을 많이 버는 적은 그다지 없었어 한때만 네. 바짝하고 없으면 바짝 세라고 넘어갔지 네. 알았어? 네. 그러니까 그냥 누구한테 하필하지 말라는 거야 네. 응? 그거 물어보고 나면 답 찾고 나면은 삼촌 옛날처럼 갈 수 있어. 돈도 받을 수 있고. 네. 응? 나 간다. 아니요. 나 간다고. 아, 그 묘를 응. 그 저희는 응. 응?
그 뭐 선산이 있어서 이 가족묘인데 친척하고 가족묘인데 한번 건드린 적이 있다 그랬다 그러니까 그런다고. 저희가 개인적으로 건드린 건 아니고. 그러니까 네가 안 건드려도 집안에서 건든 적이 있다고. 그 여파가 너한테 같이 왔다고. 아 예. 그 여파가 왔으니 네. 이게 묘 바람이 너한테 불었다고. 네. 뭔 말인지 알겠지? 네. 그러니까 거기 가서 네. 산에 가서 소지라도 뿌려놓고 네. 구하지 않고 한 거 네. 네가 안 했더라도 네. 그냥 잘못했습니다. 네. 그러면 내가 산소 건드렸냐? 나 20년 너가 죽을 만큼 아프게? 똑같은 거야. 네. 산소 건드리고 죽을 만큼 왔어. 나 아파서 나 무당됐어. 살려달라고. 네. 그래 똑같은 거야 지금. 하나도 일을 안 풀리고 있잖아. 네. 하나도 풀린 거 없잖아. 네. 그치? 그리고 나 자신도 움직이고 싶은데 움직이지가 않잖아. 네. 솔직히 말해서. 아까 얘기한 말이 그 말이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밤을 5년을 말하는 거야. 어? 은색깔은 컴퓨터를 붙여주는 거고, 네. 내가 일을 해서 여기다가 이빨 싣고 나 가야 되는데, 네. 가지를 못했단 말을 하는 거고, 네. 산소 바람이 불기 시작했단 말을 하는 거야. 언제부터? 네. 내 35, 36부터 불기 시작한 거라고. 네. 그걸 몰랐다는 것 뿐이지. 본인이 모르고, 네. 어? 모르고 있었다는 것 뿐이야. 그리고 한번 물어봐. 네. 그 섬 쪽으로, 바닷가에 있는 고향이 어느 쪽이야? 바닷가에 있는 고향이. 바닷가에 있는 고향은 없습니다. 엄마 고향 어디야? 엄마 고향은 부여입니다. 부여. 부여? 예. 부여? 부여는 바닷가가 없나? 예. 그럼 네 고향은 어디냐? 저 고향은 뭐 수원이지만 인천이 거의 제 고향. 인천? 예. 그럼 인천은 바닷가지. 아 예. 그렇지? 네. 이 멍청아 그런 머리를 어떻게 사봤냐? 그렇지? 네. 바닷가에 고향 있는 사람 네. 그쪽 집안에서 건드렸다 그런다고. 그리고 자꾸 내 머릿속에서 봤다 아까부터 안씨 하는데 안씨가 누구야? 또 모른다 할 거지. 안 씨는 제가 아는 집안에 안 씨는 없어요. 그래? 예. 안 씨 할머니가 일러준 말이니까 본인 집안에 예, 예. 안 씨 할머니가 일러준 말이니까 예, 예. 그냥 이 말을 무시했다가는 큰일 날 것이고 예, 예. 산소 와서 엄마한테 물어봐. 예, 예. 물어보면 그 답을 찾아서 예, 예. 내가 결혼 면도 있지만 성격은 되게 짜증이 많은 사람이야. 예, 예. 성격은 칼이야. 예. 내가 안 하면서도 누가 나한테 건든 건 되게 싫어하거든. 네. 자존심은 세다고. 네. 하면서 자존심 있는 게 아니야. 네. 아까부터 내가 슬슬 장난치면서 들어왔잖아. 네. 그치? 네. 너 큰일 났다 하면서 들어왔잖아. 네. 이미 나는 동자를 태워서 들어온 거야. 네. 알아들어? 네. 그러니까 살려주려고 말을 한 거니, 네. 어? 아까 동자가 말하는 거 네. 잘 기억했다가, 네. 거기서 술이라도 한 병 따르고 따라놓고 나면 네. 본인 불명이 풀릴 일이 있어. 네. 알겠죠? 네. 가.